안녕하세요.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. 오늘은 캘리포니아 3대 커피 중에 하나인 피어스 커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그럼 다른 두 개의 커피는 무엇인가? 라고 하실 텐데 바로 한국에도 있는 블루마르 있고 또한 피츠 커피가 있습니다. 피어스 커피는요, 비교적 역사가 짧은 커피입니다. 2003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름에서 알듯이 필 아저씨가 만든 커피인데요. 지금 현재로는 2023년 현재로는 매장이 69개가 됩니다. 69개 별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캘리포니아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높습니다.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15년에 15밀리언을 투자를 받았어요. 그게 한국 돈으로 178억. 그 다음에 2016년에는 45밀리언, 한국 돈으로 535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커피를 만든 창업자인 필과 그 아들 제이콥은 2021년에서는 경영에서는 손을 뗐어요. 그리고 이 커피가 또한 유명한 게 마크 주커버그, 페이스북 창업자가 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네 본사에다가 매장을 내달라고 해서 매장을 냈고 렌트를 받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2012년에 자신의 결혼식 때 이 필즈 커피로 손님들한테 대접을 했다라는 거. 그래서 오늘 저희 동네에 있는 필즈 커피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. Thank you.
빨간지 커피가 스타벅스보다 비쌀까요? 아니면 쌀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더 비쌉니다. 제가 주문했던 미디엄 아이스 민트 모히토는요, 6.35고요. 스타벅스의 미디엄 라떼는 4.95예요. 그러니까 얘네가 1.4불보다 비싸요. 비싼데도 사람들이 왜 가느냐? 한번 그 필즈 커피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. 필즈 커피는 메뉴판을 한번 보시면 고객이 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이 빈을 선택할 수 있나요?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. 뭐 샷 정도로 할 수 있죠. 싱글샷, 뭐 더블샷 이렇게 뭐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에스프레소는 할 수 없지만 고객에게 빈을 선택합니다. Dark, Medium, Light. 여기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빈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. 미디움으로 갈 것인지, 라이트로 갈 것인지. 그 다음에 빈을 고르면 그 직원이, 바리스타가 이제 그때부터 빈을 갈아줍니다.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빈을 갈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을 브루해서 이제 주는 거죠. 두 번째, 보시면 빈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네? 그래서 뭐, 이렇게 빈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. 거기서 리타이어드니까 이제는 이거는 지금 어베일러블하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빈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빈이 굉장히 이 아저씨가 필 아저씨가 많았을 때 people, community를 강조했다고 그랬죠. 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빈이다라는 걸 이름으로 좀 알 수는 없어요.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설명을 보고 아는 거예요. 베리 노트가 있고 뭐 카다만 이런 식으로 바닐라 노트, 스파이스 조금 더 이름에 커피의 이름을 조금 재미있게 인간적 터치를 좀 준 것 같아요. 아저씨가 이 여기서 내가 가서 먹어보고 싶다 그럼 추천하는 건 테로사 요거를 추천합니다. 이게 아저씨가 최초에 만든 빈이에요. 이거를 뭐 7년 걸려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요거 추천하고요.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름 중에서 아들이 제이콥이라고 그랬잖아요. 아들한테 헌정한 빈이에요. 제이콥스 원더바. 자기 아들 이름 따서 만들었습니다.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커피숍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히스토리가 남잖아요. 나는 아이스로 가겠다. 그러면 나는 피츠에 오셔서 날 모르겠다. 그러면 이거 드시면 됩니다. 요거 두 개 강추입니다. 모르면 이거 그냥 드세요. 민트 아이스 민트 모히또 하고 그 다음에 로제.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. 넘버 원은 요게 이제 민트 꽂혀진 거. 이거 드셔보세요. 뭐 엄청나게 특별하냐? 아래서 말했지만 생크림, 브라운 슈거, 그 다음에 민트. 넣으면 됩니다. 인터넷에도 그 이제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생크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유가 아니라 그래야 그 크리미한 맛이 나요. 이 커피숍에 가면은 제 1호점에 대한 사진과 역사가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 역사를 한번 보면 아저씨가 1978년도에 미니마트를 열었다. 그랬다가 2003년도에 이제 그 커피 그 미니마트를 커피숍으로 이제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그때 열게 된 이유가 닷컴 버블로 인해서 그때 마트의 수입이 별로 안 좋았대요. 그래서 아저씨가 커피숍으로 이제 체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게 또 나중에는 안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. 만약 아저씨가 미니마트를 했었더라면 이런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없잖아요. 정말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. 이 아저씨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뭐 평소에도 80년대 90년대 시간만 나면 자기가 빈을 블렌딩하고 테스팅을 해봤다고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8살 때부터 빈을 팔았대요. 도어 투 도어? 그러니까 가가호호 방문? 해서 팔았대요. 그리고 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할머니가 터키시 스타일로 터키시 커피라고 그러는데 터키시 스타일로 커피를 해서 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셨다.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. 그러니까 커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돼 있었던 거고 또한 커피를 되게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그리고 연구를 하셨고 마트를 하시면서도
자신이 이제 빈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커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. 그게 이제 샵을 열었는데 18살 아들이 들어와서 아들이 커피숍에서 뭐 맛비? 그쵸, 걸레질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막히니까 익스팬드를 꿈꾸게 된 거예요. 익스팬드.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게를 더 열자. 그렇게 돼서 샌프란시스코랑 팔로알토에 열게 됐는데 그때가 2009년도인데 그때가 테크가 또 다시 부밍하는 시대였어요. 샌프란시스코랑 실리콘밸리가. 그러면서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이 엔타이 스타벅스? 그런 또 다른 느낌? 그리고 이건 샌프란시스코야. 이런 느낌이 같이 되어서 이게 인기를 부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테크 엔진이 좋아하니까 또 거기가 실리콘밸리가 펀딩이 잘 되지 않습니까? 이거 너무 괜찮다. 유니크하다. 사실 이런 커피는 본 적이 없잖아요. 빈을 선택할 수 있는 커피숍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150억 투자자 나타났고 그다음에 뭐 마크 주크버그는 프리렌트로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거기 열어줘. 이렇게 하고.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그런데 2003년 10월 달에 여기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. 1호점이. 1호점이 문 닫는다는 건 조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히스토리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.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20년 된 우리 샵이 없어 우리 동네에 아이콘이 없어졌어 뭐내 여기가 어렸을 때 와서 뭐 이제는 내가 아줌마가 돼가지고 애를 데리고 오는데 내 추억이 없어 너무 슬퍼졌어 하고 뉴스에도 막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기업들이 떠나가잖아요. 치안이라든지 또 홈리스 문제로. 그래서 이 회사가 얘기했을 때 렌트를 리스하지 않기로 했다.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. 근데 충격적인 게 나타났어. 무슨 기사가 나타났냐면 그 건물 아들 거라는 거예요. 제이코. 그 아들 소유인데 이게 뭔 말이냐. 그러니까 뭐 니네가 하기 싫은 거네.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들이 지금은 경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들이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 커피숍은 들어가 있는 거죠.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뭐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. 빌딩 주인이 제이콥이었어?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 3대 커피 중에 하나인 필즈 커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.